하고 어떻게 베길 거야? 틀림없이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 집에 온다고? 저 집에 오는 거야. 결국은 자기네 집안에 오게 돼 있어. 왜냐? 인연이 제일 깊으니까. 인연이 제일 깊으니까 그 집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을 많이 지어놓으면 후손이 그 적덕지가의 필요여행이라 덕을 쌓은 집안에 나중에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대대로 이어진다. 내가 지어놓은 것이니까 내가 그 집에 또 태어나서 내가 받는 거지.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치에 맞는 거죠. 그게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저기 그 소승불교에서 그렇게 이제 아라한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정멸에 들어서 이 세상 이제 더 이상 이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은 아주 그 미개한 이론, 불교 안에서도 아주 미개한 이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치에 맞춰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치를, 스스로 이치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봐야 돼. 그 저는 그게 뭐 윤회, 다 윤회하게 돼 있어요. 그 윤회설이 소승불교에서 나왔던 그 저기 저 힌두교에서 나왔던 대승불교에서 나왔던 선불교에서 나왔던 어디에서 나왔던지 그건 상관없어. 윤회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야. 윤회한다고 하는 건 사실이야. 밥 먹으면 생력이 그 힘이 충만해지고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이 말했든 동양 사람이 말했든 흑인이 말했든 백인이 말했든 아프리카 사람이 말했든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치에 맞으면 되는 거라. 윤회설도 윤회설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 그 힌두교에서 주장한 것도 힌두교에서 주장했으면 어째 뭐가 잘못이야. 어디서 주장해도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치에 맞으면 되는 거라. 부처님은 그래서 이치에 맞는 것은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불교는 가르침이 많아졌고 기독교는 반대로 요게 이제 예수님의 말이냐 아니냐 검토해가지고 자꾸 배제해서 버리는 거야. 자꾸 배제해서 버리는 거야. 버렸던 게 새로 이제 발견돼가지고 요즘 뭐 도마복음이 무슨 뭐 신약선생에도 없는 그런 복음들이 또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관계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해탈이라든지 생을 안 받는 거라든지 적정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안 온다. 이 세상에 다시는 안 온다 하는 그런 그 소승불교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대승불교는 완전히 그런 것을 다 꿰뚫어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도 대승불교거든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고 밀교를 많이 숭상하는 대승불교고 우리는 선불교를 좀 숭상하는 대승불교고 그런 것들이 그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데서는 그런 이치를 바로 이제 이해해가지고 그게 힌두교에서 주장했던 대승불교에서 주장했던 소승불교에서 주장했던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기 때문에 누가 주장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 알아야 돼요. 아 그거 저 힌두교에서 한 소리다. 그거 불교 아니냐 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남방불교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게 절대 말하자면 정신 잃으면 안 돼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힌두교에서 주장한 말이라던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라. 누가 주장했든지 밥 먹어서 배부르면 그건 되는 거지. 이치에 맞으면은 윤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윤회해야 돼. 그래 다시 죽어서 다시 와서 빚도 갚아야 되고 은혜도 갚아야 되고 원수도 갚아야 되고 보살행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해야 할 게 남아 있어. 많이 있어요. 은혜도 갚아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잖아요. 원수도 갚아야 되고 되게 꽁 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 결국 와서 갚는 거야. 내가 네 마누라가 되든지 네 아내가 되든지 해가지고 기억이 갚고 갈 거다. 그게 얼마나 확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대개 부부의 만남은 원수가 만나거나 아니면 은혜 갚기 위해서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몇 년 안 돼서 평생 그 병 수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 신기하지, 그거. 평생을. 그거 다 그거 빚감더라고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 빚감다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 거지. 그 우리 과거성에 그 쌓이고 쌓인 그런 거 내가 모르는 그런 인연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슨 인연이 언제쯤 가서 싹이 예, 나가지고 어떻게 표현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것을 환히 아는 이들은 이제 부처님 같이 그래 확실히 깨달은 분들은 이제 그 열 가지 힘을 갖춘 분이다 해서 거기 보면 열 가지 힘 속에 그 전생에 이 중생은 어떻게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 그 열 가지 힘 가운데 그런 것도 이제 들어있지 않습니까? 쓰시겠습니다. 사리부라 여피 장자가 처음에 대성으로서 모든 아들들을 유인한 후에 단이 대성으로서 보물이 보물로 장엄된 것이 아는 제일이다. 아주 편안하고 좋은 거다. 그게 이제 불성, 부처자리는 바로 그러한 경지다. 말하자면 수레로 비유하자면 그러한 경지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리부라 여피 장자가 예컨대 저 장자가 초이 삼거로 처음에 세 가지 수레로서 유인 제자 유인했다. 여러 자식들을 유인했다. 유인 제자 여러 아들들을 유인하고 난 뒤에 다녀 대거의 다만 대거를 줬다. 근데 그 대거는 보물 장엄 안원 제일인 것을 줬다. 주었나니 안원제일
제일 하나님. 다음은 뒷장 그 첫째 줄 중간에 이 도탈지 신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연후 장자는 무흠한 지구인달하여 열에도 역부여시하여 무유흠한이니 초설 삼성하여 인도 중생 연후에 단위 대성으로 이 도탈지 신이. 장자는 그 비유에서, 말하자면은 그 세 가지 수레에서 아이들을 유인하고 나중에 이제 큰 수레, 아주 보물로 다 장엄된 그런 수레로서, 줬다. 그런 뒤에 장자는 그래도 이제 연이나 저 장자는 허망 지구가 없다 그랬어요. 허망. 거짓말한 허물이 없듯이. 그래서 이제 들어 이제 묻기도 한 대목이 있죠. 내가 장난감 수레 준다고 해놓고 장난감 수레보다 수천만 배 더 좋은, 진짜 좋은 수레를 줬는데 그러면 내가 거짓말 했느냐? 그러니까 펄쩍 뛰죠,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럴 까닭이 있습니까? 천만 배 더 좋은 수레를 줬는데, 그걸 거짓말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무허망 지구. 허망. 거짓말한 허물이 없듯이. 그 말이요. 거짓말한 허망하게 사람을 속인 그런 그 허물이 없듯이. 열에도, 그 장자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이들 꼬셔서 불탄 집에서 그 유인해 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수레가 있다. 그거 줄게 나오느라. 그러면 애들이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수레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안 한다고요. 믿으려고 안 해. 처음부터 저래 우리 집 아이 학생 그 저기 저 공부 잘하고 학교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온 사람에게 본래 부처인데 뭐 공부하느냐. 아 이런 법문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아니지 그거는. 아이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아이 성적만 그저 뭐 한 5점만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 꿈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아유 본래 부처인데 뭐 그까지 그거 시시한 거 그 학교 가려고 하느냐 아 이러고 있다면은 그건 말도 아니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참 아주 비유가 근사하죠. 열에도 역부여시하여 열에도 그 장자 그 장자의 그 지혜와 같이 그래서 무유 허망이니 허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동안 뭐 12년 8정도 사성제 지금도 남방불교에서 입만 벌렸다면 사성제 8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다고요. 그렇다가 여기 법화경에 와서는 그 전부 대승불교에 와서는 전부 그거 엉터리다. 그 너희들 유혹하기 위해서 너희들 유혹해서 수준 높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걸 방편으로 한 이야기다. 그 말이다. 초설 삼성하여 처음에 삼성을 이야기해서 성문영각보살이라고 하는 삼성을 이야기해서 인도 중생 연후에 중생들을 인도한 연후에 그래 오늘날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하면은 아이 성적이 한 달에 5점씩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꾸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고소하잖아요. 당장에 필요한 그것도 그게. 그 인연으로 들어와서 큰 소득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화엄불교 만나고 법화경불교 만나는 거예요. 연후에 어떻게 한다고? 단위 대성으로 담은 큰 가르침으로서 삼성을 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걸 여러 해 했습니다. 부처님이 여러 해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남아있는 불교는 남방불교. 남방불교 어느 나라라고?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베트남도 일부, 베트남 한 80%는 대승불교고 일부는 또 남방불교고 그래. 저 캄보디아 쪽으로 이렇게 있는 베트남은 또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온 데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이제 한 70, 80% 하고 그 다음에 티벳, 중국, 한국, 일본은 이제 대승불교라.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그 서구 저기 저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전부 이제 뒤범벅이 돼가지고 대성불교, 베트남 불교, 소성불교 막 이제 뒤섞여가지고 뭐 목소리 높은 사람이 제일이야 그냥. 또 한국이 또 선불교, 대성불교뿐이었는데 또 남방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요즘 상당히 많이 그 저기 저 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뭐 또 불교인지 뭔지 아닌지 뭔지 모르는 그런 것도 들어와가지고 뭐 성복도 입지도 않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막 그냥 어떤 영험을 가지고 선전하는 그런 불교도 막 TV에 나오잖아요. TV에는 돈만 주면 되는 데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TV 방영하려면은 전부 돈 줘야 되니까 돈을 그냥 물량 공세를 몇 억씩 막 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매일 방영해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또 이제 그 방송국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막 입 딱 다무는 거예요. 뭐 대신 혼자서 그냥 다 책임지든지 내가 수백조 돈이 있으면은 좋은 불교 TV 채널을 하나 딱 해가지고 정말 광고 방송 하나도 없고 광고 방송 어떤 광고 방송도 안 받아주지 않고 정말 정법 불교만 그렇게 선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거 TV를 하나 하고 싶어요. 욕심도 크다. 아 정말 그런 마음이 자꾸 나는 거라. 틀었다 하면 좀 내가 피곤할 때 한 번씩 그 TV 불교 그 보려고 이게 혹시 누가 와서 좋은 소리 하는가 좋은 법문 하는가 하고 이제 틀면은 방송 그 광고 했던 광고 또 하고 했던 광고 또 하고 우리 절에 영험 있으니까 와서 돈 좀 많이 내세요. 우리 절에 영험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라는 뜻이 뭐예요? 결국은 돈 내놔라 이 뜻이지. 돈 좀 갖다 주라. 결국 그거지 뭐예요. 세상에 그런 광고만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운영상 뭐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어쩝니까 그래. 더 이상 말 못하는데 아무튼 그 정법을 가지고 선양하는 그런 좀 불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이 대성으로 다만 단자 중요합니다. 다만 대성 불교로서 도탈진이라 제도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쓰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대로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여러 수백 번 이렇게 곱씹으면서 공부하면은 대성불교와 소성불교 관계에 대해서 이제 휑하게 아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연피장자는 그러나 저 장자는 거짓말을 안 한 거짓말하는 허물이 없듯이 그 말이야.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사실은. 거짓말이 조금 깔렸지. 그렇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내 니인데 돈 천만 원 줄 테니까 오라 해놓고 나중에 100억을 줬다. 그거 거짓말 아니잖아. 그 누가 따지겠어요. 아 천만 원 준다 해놓고 왜 100억을 주느냐고 하고 화내면서 따질 사람 누가 있어요? 연피 장자는 무허망지우인달라야 허망한 허물이 허망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허물이 없듯이 열에도 역부여시하야
무유허망이니 허망이 없음이니 거짓말이 없다 이 말이야. 참 허망한 대통령. 아이고 어째 그래 허망한 거 참. 초설 삼성하야 처음에 삼성불교를 이야기해서 남방불교는 아예 이 대승 경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선불교 경전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 그게 문제라. 이쪽에 북방불교에는 남방불교 아암부 경전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인도 중생 연후에, 중생들을 인도한 연후에, 아 참,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해놨구만. 인도중생연후에 단이 대승으로, 담은 대승으로서, 대승불교로서. 이 도탈지신. 그 다음에 그 단락 끝까지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못했는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이고 열의 유무량 지혜와 역무소의 제법 지장하야 능여일체 중생 대승지법 이언만은 단불진능수이라. 사리부라 이시인년으로 단지 재불의 방편력고로 일불승의 분별설삼이니라. 뭐 말인지 알겠죠? 읽기만 해도 이제. 예. 대강 침대 가잖아요. 다. 일불승의 분별설삼이니라. 나눠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일불승 뿐이야. 본래 부처. 사람이 본래 부처라는 것 뿐이야. 부처라는 사실 뿐이라고. 사람 뿐이라. 그냥 사람이. 예, 괜히 부처라는 소리 덧붙여서 그렇지. 굳이 뭐 이야기를 하자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지. 왜 그러냐? 열애가 무유, 유무량. 있다, 이 말이야. 할례 없는 지혜도 있고, 할례 없는 역도 있고, 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심력, 열 가지 힘이요. 무소에 두려운 바가 없는 것. 그리고 제법은. 온갖 그 외에 모든 법들의 창고가 있단 말이야. 예. 그런 창고가 있어서, 열애께 유라고 하는 유자가 거기 새겨져요. 그런 창고가 있어서 보물 창고가 있다. 능이 일체 중생 대승 지법이면 능이 일체 중생에게 대승의 법을 주건만은 줄렸자. 근데 단이 다만 불지 부진 능수니라. 다 능이 수용하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다만 그러니까 아이들 학점 그저 5점 올라가는 것을 그 희망하고 왔는데 예. 그런 사람에게 다른 뭐 대승불교니 무슨 뭐 불교의 철학이니 불교의 깊은 이치니 무슨 인관이 환생이니 그런 이야기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관세음보살에게 매달려서 5점만 올려주십시오. 5점만 올려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수용하지 못하는 거라. 환상도 수용하지 못하고 인과도 수용하지 못해. 그건 아주 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가르침인데도 그것도 수용하지 못하는 거야. 인과법 수용 못합니다. 그거. 그저 관세음보살인데 불러 매달려가지고 그저 관세음보살의 그 어떤 특별한 힘으로 아이들에게 뭐가 좀 그 모르는 문제도 딱 풀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한다. 능히 받아들이지 다 받아들이지 못함이니 못함이니라. 사리부라 이시 인연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우보익생 만우공 중생수기 등리 중생 그릇이 엎어져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그냥 비가 쏟아진들 그 물 한 방울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이런 인연으로 당지 마땅히 알아라 모든 부처님의 방편력으로 그런 모든 부처님이 방편의 힘을 써가지고서 일불생으로서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뿐인데 그것을 나눠가지고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성문 연가 보살 불 그 위에 또 하나 있어요. 보살 마살 보살마 대보살 그거는 부처 위에 있는 거예요. 부처 위에 있습니다. 화엄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보살 마하살이야 대보살이야. 밑에 보살은 그냥 보살이고 여기는 보살 마하살이야.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그게 그 부처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다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그 원력과 서원을 세운 이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처보다 한 수 더 높아요. 거기는. 아 오늘 결론까지 잘 봤네. 자 쓰시겠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냐 아주 오늘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시원하게 판가름 해놨네 아주 열애는 열애에게는 있다 유 무량 지혜와 한량 없는 지혜 지혜와 힘과 열 가지 힘입니다. 무소외도 사무소외라 네 가지 두려운 바 없습니다. 사전적인 그런 해석은 그냥 생략할게요. 무소외. 요즘 이런 거 궁금하면 스마트폰에서 찾아도 다 나옵니다. 사무소외. 그냥 무소외만 찾든지. 제법 지장, 제법의 보물창고가 있다. 열애에게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열애 유, 그 말. 능요 일체 중생. 대승지법이 얼마나 일체 중생에게 대승지법을 줄 것이 얼마나 다한 불 구진 능수니라 다만 다 능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못 받아들이죠. 그렇는데 그래서 자꾸 이런 공부를 해서 그래서 자꾸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좀 큰일 하려면은 첫째 건강,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릇이 커야 돼. 사람이 그릇이 커야 돼. 사리브라 22년으로 결론이죠. 22년으로, 이러한 인연으로. 당지, 마땅히 알아라, 제불의. 방편역으로 방편역을 쓴 까닭에 어일불성에서 분별설상이냐. 분별해서 나누어서 삼성을 말하였나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딱 아주 결론까지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송으로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개송으로서 거듭설하는데 개송이 또 더 자세해요. 그래도 뭐 이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